예, 창업의 과학 시간을 함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이슈는 이 책의 구조가 이게 네 가지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단계, 아이디어를 검증한 단계고요. 이게 스타트업 입장에서 볼때 좋은 아이디어인지 판단하는 작업이고요. 오늘 아마 핵심적인 이슈가 아이디어 베리피케이션 이쪽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게 끝나면 커스터머 프로블럼 핏, 이 이슈가 진짜로 존재하는 이슈인가? 이 고기 문제가 진짜 있는가 물어보는 게두 번째 이슈고요. 세 번째가 이제 프로블럼 솔루션 핏. 이 해법을, 이 문제를 이 해법으로 푸는 게 맞는지를 물어보는 거고요. 네 번째, 프로블럼 마켓 핏. 이 제품이 이 해당하는 마켓에 적합한지. 요네 개의 절차들로 본다고 했는데요. 오늘은 주로 첫 번째 단계인 아이디어 베리피케이션 요것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어 베리피케이션은 또 크게 네 가지 단계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제 아이디션을 하고 그다음에 아이디어를 검증하는 프로세스를 이제 갖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이디어가 처음에 스타트업이 알아야 될 그런 원칙들을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검증하고 그다음에 이거에 따라 세부 플랜을 계획서를 작성하는 요네 단계로 있는데 첫 번째 시간은 아이디션 하는 요 단계만 좀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지금 화면을 좀 살펴보시면 뭐 이렇게 나와 있죠. 좋은 아이디어가 무엇인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What's good business idea? 아이디어 핵심 아이디어를 매일 창업자들이 생각을 해내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찾아내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아이디어를 제품이나 서비스를 그냥 만들려고 합니다. 근데 핵심 초점은 뭐냐면 해법, 솔루션, 제품 서비스가 되는 게 아니라 어떤 문제, 어떤 이슈에 초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포커스가 이슈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죠. 네가 어떤 고객의 문제를 풀고 싶어 하냐? 요게 초점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보통 수많은 창업자들을 만나보면 본인이 갖고 있던 해법, 경험했던 기술, 요거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아, 내가 요 제품이 있습니다. 내가 요 기술이 있는데 요걸 어떻게 하면 잘팔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지. 고객의 해법이나 고객의 문제나 고객의 이슈에 처음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많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가로축이 이슈, 그러니까 문제의 질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로축이 해법, 솔루션의 질을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수많은 그 창업자의 아이디어를 보면은 고객의 뭐 심각한 문제 아니라 그냥 흔히 발생하는 그런 대수롭지 않은 문제들을 푸는 평범한 제품, 평범한 솔루션을 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아이디어, most 아이디어는 여기 평범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이슈들, 거기에 관련된 제품의 해결책들. 대학생들이나 창업 경진대회 뭐 이런 데 가보면 이런 제품들이 많이 있어요. 흔히 많이 볼수 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들어가는 것들. 예를 들면 컵라면을 먹는데 컵라면 뚜껑이 자꾸 열린다. 어떻게 하면 잘 막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컵라면 뚜껑이 자꾸 열리는 거는 흔히 뭐 이슈 퀄러티로 봤을 때도 좀 낮은 레벨이죠. 거기서 그냥 반떼기는 아이디어를 만듭니다. 그래서 모스트 아이디어는 대부분 적절한 수준의 평균 이하의 이슈를 가지고 평범한 수준의 해법을 가지고 만들어 난다는 거죠. 가장 좋은 것은 이슈의 정도도 되게 심각하고 퀄러티도 있는 제품이 만들어야 되는데 가치 있는 아이디어는 소수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살펴볼 내용들이 아니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 점프업해서 밸리어블 아이디어로 갈수 있는가 이게 핵심 이슈잖아요. 처음 출발점은 배드 아이디어에서 출발하지만 이거를 할때첫 번째 초점은 뭐냐면 이슈 퀄러티를 높이려고 초점을 맞춘 겁니다. 이슈를 높이려고 하고 그다음에 이슈 내가 해당하는 요 문제의 심각한 문제 영역이 어딘가를 찾는 데 초점을 맞추고요. 그 다음에 이 솔루션을 해법이 적절한가라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핵심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사항이 있죠. 내가 좀 아이디어가 있는데 이거를 바로 문제 이슈를 건드리지 않고 그냥 좋은 해법을 통해서 좋은 문제 퀄리티를 찾아갈 수 있다. 이건 안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길은 없다는 거죠. 뭐가 길이냐? 항상 출발점이 이슈의 퀄리티. 그러니까 문제의 심각도,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찾는 데 초점을 맞추고요.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은 아이디어를 해결할까? 이런 접근을 가야 되지. 일단은 좋은 제품, 신박한 아이디어의 제품들을 만들어내고, 이걸 적절하게
문제의 심각도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는 것, 이 길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책에도 나와 있는 샘플 예제, 이거 구글 글라스입니다. 뭐몇년 전에 한때 유행을 했다가 동영상으로 되게 인기를 많이 끌었던 제품인 거죠. 요 제품이 꽤 인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 제품을 구글의 엔지니어들이 그냥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산하다가 나온 제품인데요. 이 제품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어서 결국 실패했습니다. 뭐첫 번째는 보안 이슈가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었어요. 만약에 그 구글 글라스를 끼고 다니다 보니까 그래서 검색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그 이력을 보고 서치도 하고 그러면서 그 보안의 문제, 프라이버시 문제도 생기고요. 그리고 요거의 제품을 어디다 어떤 상황에서 써야 될지에 대한 그런 해법들이 명확하게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걸 왜 만들었냐? 아, 이런 제품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소위 말하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제품이지 이것을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제품이 필요하다라고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양산하고 접게 된 사업이 되었죠. 이 제품 뭐 이게 아이디어는 좋다고 생각했지만 결국은 성공적으로 런칭하는 데는 실패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때 인기가 있었던 페블, 그 스마트워치의 초기 버전이죠. 지금은 핏빛에 인수가 되어 있는데 이런 초기 버전들. 충분히 스마트워치 시장이 형성되지 않았는데도 만든 제품이죠. 지금은 스마트워치를 많이 쓰죠. 대표적으로 이제 애플 워치 3, 뭐 워치 뭐 이런 지금 뭐 SE 버전 2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초창기에 애플도 불편해서 잘 사용하지 못했어요. 첫 번째로 뭐냐면 그 소위 말하는 셀룰러 버전이 안돼 갖고 그 와이파이 환경에서만 작동이 잘 된다든지 시계 기능만 된다든지 뭐 이런 작동들을 적절치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언제냐? 버전 3가 나오고 나서야 이제 시장에 들어가서 제대로 나타난 거죠. 그러면 결국 지금 뭐 스마트워치, 애플 스마트워치가 많이 팔리잖아요. 그럼 성공한 거 아니냐? 성공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게 첫 번째 버전 1, 버전 2 때까지 되게 고전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제품 나오고 두 번째 제품 나오고 세 번째 버전 3쯤 돼서야 이제 고객의 욕구를 해결하는 제품으로 변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마트워치, 애플의 스마트워치는 초창기 버전 1, 2 때는 엄청나게 돈을 투여가 되는 제품이었다는 것이죠. 결국 뭐냐면 애플은 재정적 기반이 탄탄하니까 이마저 버텼지 스타트업이 애플의 스마트워치 같은 시계를 만들었으면 망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충분한 고객 분석이나 고객의 욕구를 분석하지 않고 제품부터 출시해갖고 버전 1, 버전 2 때까지 고생하다가 결국은 재정적 뒷받침으로 버텨낸 이런 제품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쪽 업계에서는 구글 글라스나 애플의 스마트워치 이거는 실패한 접근으로 했던 제품이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럼 결국 출발은 배드 아이디어였지만 그 이슈의 퀄리티, 이슈의 품질을 높여서 이슈의 질 수준을 높인 다음에 그 다음에 제품의 질을 높이는 이 전략을 갈때이 진입장벽, 이 단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이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특정 영역의 전문성이 있습니다. 도메인 엑스퍼타이즈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 영역에 내가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어야 된답니다. 내가 이 업계에 오래 있었다든지, 아니면 내가 이 특정 도메인 영역에 근무 경영이 있다든지 이런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제가 진입하려고는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된다. 인더스트리 너리지가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도메인 엑스퍼타이즈랑 인더스트리 너리지는 서로 상관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그 분야의 전문성도 있고, 내가 그 기술을 갖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그 산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너리지가 있겠고. 그렇지만 내가 전문적 영역이 있지만 새롭게 진입하려고는 산업은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그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두 가지가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게 산업에 대한 이해도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그 소비자가 어떤 행태를 보이는지는 이해도가 같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내가 어떤 제품들을 만들 수 있는 그 분야의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내가 진입하려고 그 산업 자체, 산업이라는 단순한 경쟁자 구조 이런 것까지 또한 이해도가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 소비자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지 이거를 뚫고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스타트업 입장에서 볼때 좋은 아이디어는 뭐냐? 크레이지 아이디어, 미친 아이디어, 얼마나 미친 아이디어냐라고 판독을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피터 틸 되게 유명하신 분이죠. 제로 투 원이라는 책의 저자이기도 하고 지금 뭐 페이팔의 초기 창업자 중에 하나입니다. 페이팔이라는 회사는 그 지금의 그
앨런 머스크랑 피터 틸이 같이 동업해서 만든 회사인데, 이때 창업자로 되게 유명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뭐냐면, 너는 알고 있어야 된다. 뭐냐면, 대부분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을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뭐냐면, 네가 창업하는 아이들은 일반적인 보통 사람들이 다 생각하는 그걸로 창업하시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죠. 당신 아이디가 아주 누구에게나 섹시하다면 그건 더 이상 섹시한 것이 아니다. 아주 신박하고 새로운 아이디어고 다른 사람들은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것이라는 거죠. 이 도표가 상징적입니다. 당신의 아이디어를 딱 들었을 때 누구든지 아 이건 괜찮은데? 누구든지 좋게 생각한다? 라고 생각하는 아이디어가 아니라는 거죠. Good idea to everyone. 누구든지 괜찮은데? 왜 이게 안 좋냐면 이건 다른 사람도 생각할 수 있는 아이디어라는 거죠. 처음 네가 이 아이디어를 딱 얘기했어요. 아, 좋은 아이디어입니다라고 이구동성으로 다 얘기한다면 그거는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다는 역설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10중 8구 다른 사람도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시도했을 거란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게 좋으냐? 당신의 아이디어가 있을 때 대부분 사람이 아, 이거 이상한데요? 뭐좀 이상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가 오히려 좋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생각할 때첫 번째 디플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디플이라는 제품이 있죠. 디플이라는 제품인데 이게 뭐냐면 소변이나 대변이 언제 좀 나올지에 대한 장비를 알려주는 그 장비입니다. 그냥 여기다가 이제 붙이면 이게 센서링을 해갖고 나의 스마트 워킹 여기다 달고 다니면 스마트 워킹에 내가 언제 배변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 알려주는 그런 사이트 정보를 알려줍니다. 그냥 일반적인 생각도 이게 도대체 왜 필요해? 나좀 평생 살았지만 이거 없어도 잘 쓰는데 이 굳이 뭐가 필요하지? 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10분 동안 반응을 보였어요. 이게 뭐가 필요해? 아니 이게 뭐야? 뭐 이런 거죠. 그런데 이게 어디에 적용되니까 되게 좋았냐면 간병 비즈니스 영역에서는 되게 좋았다는 겁니다. 간병 비즈니스 같은 경우에는 그 간호 옆에 간병인들끼리 간호해야 될 대상자가 언제 어느 상황에 배변이 시작할지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심지어는 환자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그 배변 신호를 정확하게 잘 알려주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의사소통이 용이치 않다든가 그럴 때요 장비를 사용해서 쓰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 사람들한테는 이것이 긍정적인 아이디어라고 평가를 못 받았는데 이거에 대해 긍정적인 아이디어라고 성공한 제품으로 그러니까 초기에는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제품이야? 라고 알려졌지만 오히려 좋은 제품이 인정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타트업 입장에서 볼 때는 누구든지 좋은 아이디어로 출발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다른 제품도 이 제품을 생각하고 있을 거고 심지어는 그 누구든지 좋다고 하는 시장에는 이미 시장에 사람들이 바글바글 할 것이고 수많은 경쟁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대기업들이 이미 이 시장에서는 활동하고 있을 제품일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기업도 활동하고 경쟁자도 많은 그런 제품 시장에 들어간 것은 스타트업처럼 재정적인 여유도 없고 그다음에 다른 경쟁자보다 노하우가 축적되지 않은 시장인데 거기에 들어가서 사업한다는 것은 안 된다. 따라서 창업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누구든지 잘 알려져 있고 누구든지 좋다라고 하는 시장에서는 오히려 사업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왜냐하면 거기 수많은 경쟁자가 존재할 것이고 거기서 사업을 잘하고 있는 대기업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기업의 CEO 이런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뭐 3년 내에 100밀리언 지금 뭐한 1000억대, 1조 원대 매출을 올리는 사업을 해야 되지 않냐라고 이렇게 스케일 크게 얘기합니다. 1000억대 시장, 1조 원대 시장 이런 데서 뭐 사업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또 그런 데 아이디어를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창업자한테는 적절하지 않은 생각입니다. 이거는 대기업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정답한데 스타트업의 입장에서는 이런 시장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여기는 이미 기라성 같은 사업자들이 사업을 하고 있고 경쟁도 치열하며 이미 어떤 솔루션이 적절한지 다 알려진 시장이기 때문에 이 시장은 적절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창업자가 이 벽을 뚫고 나와서 점프할 그 비밀이 있습니다. Your secret is key. 이 비밀 노하우를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크리스 딕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겁니다. 예를 들면. 오래 지속되는 모바일 배터리라는 것을 개발했어요. 아주 좋은 아이디어죠. 누가 보기에도 아 뭐냐면 스마트폰 배터리가 오래가지 않으니까 이거를 오래 갈수 있는 아이디어를 만드는 것은 되게 좋은 아이디어였어요. 그렇지만 스타트업에서는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피로를 느끼는 사람 누구든지 이거 피로를 느끼거든요. 뭐 지금은 물론 이제 스마트폰이 배터리가 좀 길긴 하지만 초창기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배터리가 오래 지속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거를 다 필요하다, 필요하다,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오히려 좋은 시장이 아니었다는 거죠. 따라서 창업자가 좀 편한 길로 가려고 하는데 이 편한 길로 가는 거가 오히려 지름길이 아니라 고생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순례자의 길처럼 어려운 길 가는 거, 어려운 길로 가는 거가 오히려 빠른 길인 겁니다. 이게 에피타니가 이제 성경에 나온 동방박사가 아기에서 탄생을 위해서 갔던 길을 얘기하는데 순례자가 가는 길, 그러니까 순례자가 가는 길을 가는 거가 오히려 짧은 길 간다는 그런 아이러니하게 얘기하는 거죠. Y 콤비네이터는 실리콘밸리에는 최대의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인큐베이터 기업 중에 하나이죠. 거기에 샘 알트맨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히려 가장 험난한 길로 가는 것이 빠른 길로 가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 이거 좋은 아이디어대라고 생각하는 거기가 나쁜 아이디어라는 것이죠. 오히려 반대로 이거는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아. 아 나쁜 아이디어야. 근데 이것이 진짜 나쁜 아이디어일까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게그 기준이 뭐냐면 당신이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어요. 아주 미칠 만한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헤지테이트 주저하게 되는 거.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는 게 주저하게 되는 거. 왜냐하면 이런 얘기였다. 소위 속된 표현으로 안 좋아할 텐데, 속된 표현으로 까일 텐데, 뭐 이런 얘기를 들어요. 이건 저 사람한테 얘기할 때저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라고 하는 아이디어가 오히려 더 좋은 아이디어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좋아하는 아이디어는 이거는 당신이 할 아이디어가 아니라 벌써 이미 자리 잡고 있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기존 사업자나 창업자가 아닌 대기업에서 하기에 적절한 사업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스타트업이 시작할 만한 좋은 아이디어는 눈에 보기에 적절치 않아 좋지 않아 보이는 아이디어가 좋다는 것이죠. 어떤 아이디어냐? 눈에 첫눈에 봤을 때별 적절하지 않은 아이디어는 대부분 다른 사람들이 그 아이디어는 듣자마자 별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절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이 마켓이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아서 이막 진짜로 요 제품을 원하는 소수의 사람들을 찾아서 그 사람들한테 제품을 적응해주고 했을 때 오히려 그러면서 이제 그 소수의 고객들에서 반복적으로 이 제품을 개선한 제품이 나오면 이 제품의 품질도 올라오고 성과도 높아지잖아요. 결국 그게 기반이 돼서 이 창업은 성공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다른 사람들이 보편적인 사람들이 봤을 때 별로라고 생각했던 그 아이디어로 시작하는 것이 좋더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아스트로스케이디아는 그 일본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는 뭐냐면 그러면 대기권에 있는 그 대기 쓰레기물들을 그러니까 우주에 쓰레기가 많이 배포가 됐어요. 지금 수많은 쓰레기를 우주에다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쓰레기가 넘어가고 이제 향후에 뭐가 문제가 될것 같냐면 인공위성을 쏘아올 텐데 인공위성 쏘아올리다 당장 충돌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제품을 준비했던 아스트로스케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래서 노보 오카다라는 분이 아스트로스케이라는 회사의 대표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가 뭐냐면 처음에 이 회사를 하겠다고 했을 때 우주에 있는 폐기물들을 수거하는 그 비즈니스를 하겠다 할때 누구든지 다한테 물어봤대요. 이게 시장은 있는 겁니까?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피드백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알았대요. 아, 여기에 엄청난 기회가 있다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실제로 이거는 국가 차원의 비즈니스가 돼서 이제는 인공위성을 자주 띄워야 되는 시기. 그다음에 인공위성을 더 많이 띄워야 되는데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우주 폐기물에 부닥쳐서 위험해질까 봐그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는 것이 위험해지는 상황이 생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아스트로스케이라는 회사가 미리 준비했던 그 노하우를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아주 미친 아이디어가 새로운 시장을 열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에어비앤비라는 비즈니스를 알고 있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잘 활동을 못하고 있지만 에어비앤비가 결국은 뭐냐면 남의 집에 우리 모르는 사람을 데려다 재운다는 거잖아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미친 아이디어라고 했습니다. 그럼 야, 누가 우리 집에 어떤 사람이 올줄 알고 요즘 같은 시대에 우리 집에 다른 사람이 와서 묵게 해? 그게 말이 돼? 그다음에 소비자 입장에서를 뚫어. 야, 요즘같이 휴용할 때 생년부재 사람들 집에 가서 잔다고?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아이디어야? 라고 해서 소위 말해서 호평을 받지 못했던 아이디어입니다. 에어비앤비는 누가 봐도
미친 아이디어. 이건 말도 안 되는 아이디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죠. 외부인이 잘 몰라서 우리 집에 와서 잔다? 이건 말도 안 된다는 미친 아이디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수많은 아이디어가 별로 좋지 않다라고 생각했던 거가 세상을 바꿨죠. 인스타그램, 뭐 그룹홈, 스포티파이, 뭐 우리나라의 라인 서비스도 있네요. 뭐 이런 수많은 서비스들이 그렇게 보였다는 겁니다. 인스타카트라는 서비스를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인스타카트는 이게 뭐냐면 이제 쇼핑을 봐주는 겁니다. 이 동네의 야채거리, 그러니까 장바구니를 누군가 대신해서 봐서 갖다 주는 서비스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장을 보고를 원해요. 저녁 때뭐 창거리. 그러면 주문 무슨 뭐 배추 뭐 이런 가지 장거리를 보고 자, 오더를 주문을 내리면 쇼퍼라고 하는 그 배달의 그 사람이 그거를 받아가 대신 장을 봐줘요. 어디 슈퍼마켓에서 장을 보고 뭐 재래시장에서 장을 보고 그 장을 번 다음에 그걸 가지고 갑니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또 욕을 먹었겠죠. 아니 누가 내 대신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 그 사람한테 나를 맡기고 물건을 사달라고 한다고 거기에 안 좋은 거로 타면 어떻게? 뭐 이런 얘기를 했고 이거는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오히려 이제 2015년도에 대박이 난 비즈니스가 됐고요. 이 쇼퍼죠. 쇼퍼가 대신 소비자 대신으로 해갖고 물건을 장바구니를 봐주는 서비스. 누가 내 장바구니를 대신 봐주는 걸 좋아할 것인가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앞으로 보면 메타라는 사람이 했던 서비스인데요. 이 사람이 아마존의 그 풀필먼트, 그러니까 재고품 담당하고 뭐 이런 서비스 하는 개발자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원래는 아마존에 가서 이 서비스를 얘기를 했더니 아마존에서는 당연히 거절을 당했죠. 왜 거절을 당했냐면, 아야 이거는 문제가 있다. 아 이거 자 누가 내그 누군가 우리 나 대신 이 물건을 사주고 하는 것을 좋아하겠느냐라는 입장을 받았고 결정적으로 아마존에서도 이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프로바가 그 아마존에서 이 제안을 했을 때, 야, 이거는 우리가 갖고 있는 메인 비즈니스. 이거 물건을 우리가 다 해서 팔고, 오히려 우리가 소비자 쇼핑몰 같은 역할들을 하는데, 오히려 우리 비즈니스를 갉아먹는 나쁜 아이디어다라고 이게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채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거를 보고 이 사람은 느꼈다. 아, 이거는 오히려 가능성이 있겠구나. 아마존도 싫어하고. 오히려 아마존한테는 이게 우리의 경쟁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니 더더욱이나 이거는 가능성 있는 제품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지금 아마존이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 슈퍼마켓이나 작은 매장의 위협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동네 우리 미국도 우리 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자그마한 연세점 슈퍼마켓은 내가 다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야, 그럼 차라리 아마존이 이렇게 경쟁하는데 내가 잘만 하면 오히려 슈퍼마켓에서는 더 좋아지는 서비스가 될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이 서비스가 잘 되면 장을 볼때 동네에 있는 마트, 동네에 있는 자그마한 가게에서 물건을 사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갖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아마존의 시스템은 아마존이 잘 되면 동네 슈퍼마켓의 이윤이 떨어지고 아마존의 레베뉴, 이윤이 수익이 떨어지면 슈퍼마켓 수익이 늘어나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 아마존 비즈니스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스타카트는 잘 생각해 보니까 오히려 지역에 있는 조그마한 상점, 슈퍼마켓과 파트너가 될수 있겠다라는 기회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스타카트 서비스가 이제 지역에 있는 슈퍼마켓이나 연세점과 그 연대체제, 공조체제를 만들어 갖고 인스타카트의 수익이 창출 더 많이 올라가면 슈퍼마켓 수익도 더 많이 올라가는 이런 시스템의 구조를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이게 핵심 키였죠. 인스타카트는 여기서 더 크레이지한 아이디어로 점프할 수 있는 포인트가 뭐냐면 아마존에서는 이걸 할수 없는 구조예요. 왜냐하면 아마존에 해서는 안 되는 구조가 왜냐면 아마존에서 이걸 하면 자기네 비즈니스의 주력 사업이 몰락하는 비즈니스 모델이기 때문에 다른 경쟁자가 들어올 수 있는 구조가 아니고 오히려 지역에 있는 다른 슈퍼마켓과 리테일 스토어가 좋아지는 구조의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 아이디어를 때 이거는 제대로 안될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오히려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좋은 시작 포인트가 되었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마침 그 아마존의 그 물류 시스템에 대한 전문성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걸 공유 경제 이쪽 분야의 경험이 있고 그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신사업을 제안을 했던 측면이기 때문에
이쪽 특정의 노하우가 있는 상황에서 소위 말하는 윈윈할 수 있는 포인트를 잡아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봐서도 다 좋은 아이디어라 생각하는 것은 안 되고, 오히려 이거는, 야, 인스타카트는 이건 말도 안 돼. 그리고 오히려, 일부 사람들, 대부분 사람들은 이거는 부정적인 견해를 가졌던 이 아이디어가 오히려 성공적인 창업 아이디어가 됐다라는 것이 인스타카트의 사례입니다. 그 스페이스X, 앨런 머스크죠. 이게 화성에다 사람들을 이민시키겠다는 이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 스페이스X의 계획을 실현하려고 어떤 아이디어를 갖고 있냐면, 로켓하고 폐기된 한번 쓰고 나면 이거 버리거든요. 근데 이걸 계속 재활용하는 전략을 써서 이 아이디어를 냈어요. 그래서 이건 야, 그 사람한테 화성으로 이민 가는 게 돈도 많이 들고 안 되지 않냐라는 걸 했을 때그 재활용된 로켓을 사용하면서 이거를 풀어 나가려고 했고요. 마찬가지로 수많은 키들은 윈윈 모델을 썼다. 아까 인스타카트 같은 경우에도 아마존이 할수 없는 윈윈 전략, 슈퍼마켓과 윈윈 전략을 써서 성공했다라는 말씀을 또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미친 아이디어가 필요되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제는 최근에 들어서 파라다임이 확 바뀌어갖고 수많은 창업자가 들어와서 성공적으로 안착하는데 시간을 되게 짧았습니다. 최근에는 창업한 기업이 딱 와서 바로 그 당에 대박 내는 경우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옛날에는 창업한 기업들이 성공까지 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최근에는 수많은 아이디어 기업이 당했는데 아주 놀랄 만한 괄목할 만한 그 성공을 올릴 수 있는 플랫폼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게 뭐냐면 IT도 많이 보급이 되고, 사람들이 이제 온라인상으로 비즈니스를 하니까 조금만 기획을 하면은 누구든지 좋은 사업을 창출할 수 있는 역량들이 되게 발달하게 되는 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하는 스타트업들을 보면은 첫 출발하자마자 아주 놀랄 정도로 바로 점프업해서 성과들을 내고 있는 기업들이 되게 많이 늘어났어요. 여기에 보이는 올드한 기업들, 코닥이나 샤프, 노키아 뭐 이런 회사들은 아주 오랜 시간 점프해서 기회들을 만들어냈는데, 이런 데는 오히려 그렇게 못하고, 오히려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바로 출시하자마자 대박내는 일들을 빌비지게 냈더라 이거죠. 전통적인 기업의 혁신들은 이런 소위 말하는 정규분포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이노베이터로서 활동을 합니다. 이노베이터로 활동합니다. 이노베이터가 이제 혁신가들만 이 제품을 쓰는 거죠. 시간이 되면 얼리 어답터, 조금 이제 이거 제품에도 관심 있는 사람들만 쓰는 이런 제품들을 하고 있죠. 그리고 소위 말하는 3%에서 5% 정도 사람들이 쓰이면 어느 정도 초기 안착이 됐다고 보고, 요 시기까지를 이제 캐즘이라 합니다. 캐즘이란 얘기는 대부분의 스타트업이 요 7%가 넘어가는 서서 일반 대중, 비교적 빨리 쓴 대중이 쓰는 것까지 확대가 되면 이제 안정적으로 가는데, 초기에 수많은 창업자들의 제품들이 이 7%를 이상의 소비자를 확보하지 못하면 결국 하다가 몰락하게 된다는 게 이제 캐즘 이론인데, 그래서 처음에 스타트업이 처음에 수많은 이노베이터들만 좀 쓰다가 말고 이런 단계를 거치죠. 그래서 이제 이 제품이 성공적으로 성공했다라는 보는 기준이 이 얼리 어답터를 넘어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걸 확산해서 쓰고 있느냐를 기준으로 하는데, 이게 이제 이 기간을 이 캐짐이라는 기간을 거치고 있는데요. 최근에 있어서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초창기 때확 이거를 사용한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온라인 쇼핑몰뿐만 아니라 소위 말하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 이런 신규 소프트웨어 나왔을 때한 달간 무료예요. 그다음에 우리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각종 넷플릭스 이런 것들도 보면 처음에 6개월 무료예요 뭐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간 안 들이고 그러니까 확한 1개월, 2개월, 3개월을 무료로 확 쓰고 엄청나게 보급이 확산이 확 펼쳐진 다음에, 이때 이 서비스가 마음에 들면 계속 그 정도로 쓰는. 그래서 과거보다 이노베이션을 혁신을 이루는 이 시간이 엄청나게 빨라졌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로바로 승부내고 바로바로 그 결과를 확인해 볼수 있는 시기가 되었더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당신의 아이디어가 피해야 될 아이디어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런 아이디어 피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첫 번째 딱 봤더니 아 이거 좋은 아이디어야.
이런 아이디어 좋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SNS를 보거나 다른 사람들이 뭐 아이디어를 했을 때, 아, 저거 아이디어 좋은 것 같아요라고 하는 것들을 처음에 피하는 게 좋더라. 이건 왜 피하는 거 좋냐? 이 아이디어가 나빠서가 아니라 이 아이디어는 창업자가 하기에 적절하지 않을까 아이디어랍니다. 그러니까 이미 알려진 아이디어라서 이미 이거 관련돼서 하고 있는 사람이 많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품이 안팔 제품이 아니라 잘팔 제품이라는 거죠. 그런데 창업자인 당신이 하기엔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른 사람이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봤을 때 좋은 아이디어다라고 하는 것은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피하는 거고요. 그리고 너무 니치한 마켓, 그러니까 너무 일부 소수 그룹만 쓰는 마켓으로 들어가 버리면 이제는 반대로 시장이 너무 작아서 이걸 적절하지 않을 수 있더라. 규모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네가 원하는 제품들을 만들어 쓰는 것도 있어요. 이게 뭐냐, 요 제품은 뭐냐면 내 근육의 이완하는 정도를 알려주는 서비스였는데 이건 또 너무 개인적으로 나한테 적합한 일부 진짜 한두 사람이 원하는 제품들 만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장으로서는 적절치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당신이 사람들은 뭐뭐뭐를 좋아할 것이야 라는 가정을 기반으로 하고는 사업을 하면 안 되더라. 왜냐하면 그거는 철저히 좀 알아보고 그다음에 고객 반응도 확인해보고 하지 않고 할 때는 소위 말하는 뇌피셜로 끝나고 이렇게 결정 내려서 하는 제품들은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너무 분석에만 기반으로 해서 제품을 만드는 것도 피해야 된다는 것이죠. 분석은 좋죠. 분석을 해야 되지만 이 분석을 기반으로 해서 결국은 소비자 반응까지도 확인해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만드는 것은 좀 좋지 않고요. 그다음에 경쟁에 치열한 인더스트리 같은 데도 들어가시면 이거는 경쟁자들과 마케팅 전략, 마케팅 경쟁을 하다 보니까 마케팅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또 어려움에 빠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경쟁은 될수 있으면 피하는 게 좋겠더라. 그리고 한마디로 당신의 비즈니스 모델을 설명할 수 없는 것은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이 너무 복잡하면 안 된다는 거죠. 비즈니스 모델들이 그러니까 아까 주저한다는 얘기는 다른 사람이 이 제품이 있을 때 아이 별로 안 좋아라고 말 들을까봐 주저했는데 이건 뭐냐면 당신의 사업을 설명하세요. 그러면 제 시간은 5분 드릴게요. 아, 5분 갖고 짧은데요? 그럼 틀렸다는 것입니다. 바로 1분 내에 당신의 비즈니스 모델을 충분히 설명 가능한 그 내용을 가지고 하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당신의 아이디어는 무엇을 기반으로 하는 게 좋을 것이냐? 첫 번째로, 철저히 당신에게 만족할, 그러니까 당신이 좋아할 만한 제품을 만드는 게 좋다. 이게 무슨 얘기냐? 에어비앤비의 창업자 같은 경우에도 이거를 만들려고 만든 게 아니라 첫 번째로는 본인이 렌트비를 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렌트비 공간 숙소를 렌트해서 사용하는데 그 렌트비를 낼수 없으니까 비어 있는 공간을 다른데 재렌트해서 이 돈을 충당하겠다는 아이디어를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갖고 있던 렌트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다가 에어비앤비를 만드는데 이런 식으로 접근한 거 좋다는 겁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필요 부분, 자신이 갖고 있는 고통 부분을 해결하려고 내는 것. 그래서 첫 번째 버전을 에어비앤비에다가 이런 블로그에다 저희가 빈 공간이 있는데요. 이빈 공간에 아침에 밥도 줄 거예요. 그리고 우리랑 얘기도 나눌 수 있다니까. 세 가지 주는 거네요. 우리가 이 매트 주고요. 아침 식사 주고요. 그다음에 저랑 얘기도 나눌 수 있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갖고 손님을 끌어싸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초기 에어비앤비의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이거는 본인 입장에서 필요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실험을 했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문제를 찾을 때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냐? 제일 좋은 것은 your issue. 내가 갖고 있는 그 문제를 푸는 게 좋고, 그게 아니면 나와 가까운 친구, 친척들이 갖고 있는 문제를 푸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좋은 장점이 내가 이 분야도 잘 알고, 이때 문제가 왜 생긴지도 알고, 그리고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설명할 때 충분히 공감 있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근데 단점도 있죠. 단점은 뭐냐면 내가 이 문제에 빠져있어서 내가 객관적으로 못볼 가능성도 있고 이게 다른 사람도 보편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면 너무 시장이 작을 수 있지만 좋은 장점은 내가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도가 있는 그런 제품 영역에서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의 문제를 푸는 것이 문제를 찾는 핵심 요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리를 좀 해볼게요. 내가 그동안 살았던 경험, 커리어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이제 막 적어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부분에 도메인 널리지가 있는지 이제 적어보는 것.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요거에 결국은 당신의 입장에서 볼 때는 좋은 창업의 아이템들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이거가 전개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걸 기반으로 해서 다른 사람과 이제 경쟁적으로 할수 있는 사업적 거리들을 이제 찾을 수가 있는데요. 야, 내가 이거를 가지고 어떤 문제를 풀면 좋을까라는 것도 적어보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 내가 어떤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지, 그리고 이거를 다른 사람들은 고통받고 있는 이런 분들을 내가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적어보는 것이 되게 좋겠다라고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